네, 오늘 뉴스에내신의 이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사실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따른 네. 결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기대가 됐던 것들이 이제 철강 쪽,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오늘 철강 쪽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오늘은 예. 철강을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서 철강주까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철강주가 이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미회담에서 철강 수입 규제 완화 논의가 좀 본격화할 것으로 좀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인 것 같습니다. 회담 직전인 지난 20일에는 이제 테마주 위주로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금강 철강이라든지 이제 경남 스틸, 하이스틸 등의 이제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적게는 이제 3%에서 많게는 이제 16% 넘게 급승을 했습니다. 철강업계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나 이제 현대제철, 동국제강도 2, 3%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1일 토요일에는 이창량 이제 산업부 장관과 이제 진아 러만도 미국 이제 상무장관이 이제 만나서 한미 공급망과 이제 산업대와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산업부는 연 1회 정도 이제 미국 상무부와 디지털 경제 그리고 반도체 공급 그리고 헬스케어 기술 그다음에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이창량 장관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이제 시장 접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의 이제 무역 확장법인 232조 조치에 따라서 좀 유연화를 좀 제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국의 이제 철강 산업을 미래 지향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철강 업계 발목을 잡고 있던 수출 규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수출 규제가 이번 방한으로 인해서 좀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네. 또 시장에도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장에서 몬배철강 같은 경우는 10%대 상승률을 보여줬다가 지금 윗꼬리를 네. 달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수출 규제가 무엇이었는지 네. 먼저 풀어보죠. 예. 네. 그동안 이제 철강 업계 발목을 잡았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미국은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이제 지난 2018년부터 이제 주요 철강 제품의 25% 이상의 관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국 제품에 이제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협상을 거쳐서 관세를 이제 면제받는 대신에 수출 물량을 이제 2017년에 70% 수준으로 제한받는 이제 쿼터제를 이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데 조금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이제 2018년 해외 수출한 이제 철강제 물량은 전년 대비해서 이제 4%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2019년에는 이제 0.2%, 그리고 2020년에는 5%, 그리고 지난해인 2021년에는 6% 감소율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과 일본에서 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있다 보니 이제 기대감에 조금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지난해 유럽 연합의 연간 이제 330만 톤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을 하고 이제 나머지 물량의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 할당 관세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달에 비슷한 합의를 미국으로부터 조금 이끌어냈는데요. 미국은 이제 일본산 철강에 대해서 120만 톤까지는 무관세를 적용을 하고 이제 초과 수입량에 대해서는 25% 이상의 관세를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유럽과 일본의 사례들을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업계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무역 규제가 조금 해소가 된다면 이제 국내 철강 이제 수출 물량도 좀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조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과 일본에서 규제가 좀 완화된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규제들도 좀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지란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결국 철강 수출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철강 산업 쪽에 봤을 때 지금 호재거리들이 몇 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해 유례없는 호황을 이뤘어요. 네. 근데 이 탄력이 이어질지가 아마 계속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제 철강 산업은 지난해 이제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는데 이제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건설과 조선 등 이제 수요 산업의 판매량이 조금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또 자연스럽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중국 철강 감산의 정책이 조금 반사 이익으로 조금 돌아온 이제 영향인데, 중국은 이제 전 세계 철강의 이제 절반 가량의 공급을 조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은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에 힘입어서 이제 철강 감산과 수출량 축소를 이제 조금 선언한 상태인데, 이제 중국이 생산을 줄이면 이제 저가 물량이 조금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수급과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조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국내 철강 업계에 조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안보 중심이었던 이제 한미 동맹이 경제나 첨단 기술 등 포괄적으로 이제 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이제 철강주 이제 투심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량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철강 업체들 가격을 좀 인상을 하면서 이익도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사실 철강 업계 실적도 이번에 좋았어요. 국내 철강 네. 3사 같은 경우도 굉장했잖아요. 네. 예. 네, 실적도 좋았습니다. 이제 국내 철강 3사의 이제 올 1분기 실적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이제 지난해 전년 대비해서 40%, 그리고 영업이익은 1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영업이익은 무려 129%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제강도 이제 매출이 50% 넘게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80%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이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철강 감산 정책으로 반사익 효과가 조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이제 고유가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미국 내 석유가스 설비 수요가 조금 급증을 하면서 이를 나르기 위한 강관 수요가 늘어나고 제품 가격을 또 같이 좀 올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서 2분기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또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수요처인 자동차 그리고 조선사와 제품 협상이 증가가 됐고, 또 건설 등 미국의 전반 산업이 호조가 되면서 이제 철강 수요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이제 컨퍼런스 콜에 조금 따르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석탄 가격은 조금 급등을 했지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철강이 좀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유럽 지역 공급이 조금 타이트하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현재 철강제 가격 단가는 조금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철강 업계 이제 관계자의 이제 얘기에 따르면은 2분기 실적도 이제 역대급 실적까지는 아니지만 1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2분기도 좀 이어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철강주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떻게 길라잡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어떻습니까? 네, 일단 증권가 이제 전망을 조금 요약해서 전해드리자면, 예. 이제 국내 철근 업체들은 이제 지난 4월과 5월 이제 또 철근 가격을 인상을 했고 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철근 시장 수요가 이제 1,150만 톤으로 전년보다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제 원료인 고철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고 또 철근 부분 수익성은 또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불확실한 글로벌 대외 환경은 여전히 리스크로 조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제 최근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이제 철강 업계는 수요 산업 투자가 위축이 돼서 이제 철강 수요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은 코로나19 제로 정책에 따라서 도시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조금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철강 감사 기조에 이제 별다른 올해도 변함없는 기조를 이어간다면 이제 국내 철강 업계는 상승 기류에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면 이제 중국이 이제 조금 마음이 변해서 감산 완화나 증산으로 정책이 조금 변경이 된다면 업계 차원에서도 새로운 전략이 좀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철강 감산 기조 이 부분도 유의하셔서 철강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외 환경은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뭐 앞서 뭐 유럽 연합 그리고 일본 쪽 얘기를 하셨지만 이 한국은 아직까지 철강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가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뭐 직접적인 조율은 없었다곤 하지만 그 기대감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기점으로 개선 협상이 이루어질지 우리도 좀 추세를 보면서 철강주의 증거가 전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